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1일 하야시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노동조합 UA 젠센 마츠우라 아키히코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로부터 납치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요구하는 94만 8,594명분의 서명을 수령했습니다. 이 서명의 제출 자리에는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인 마츠모토 하지메 씨, 그리고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인 오마사 유미 씨의 어머니이신 오마사 에츠코 씨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진행된 참석자들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UA 젠센 마츠우라 회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UA 젠센은 매년 관련 조합의 조합원과 가족, 친구, 그리고 영 리부스라는 젊은 임원 여러분께서 길거리에 서서 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인 약 95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정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어 가족 여러분께서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도 여론을 고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모든 국민의 마음을 받아 납치 문제 해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고 씨의 오빠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방 장관님, 하루라도 빨리 이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 여동생 교고가 빨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실종자 오마사 유미 씨의 어머니이신 오마사 에츠코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한 명 남아있기에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다고 했던 남편의 13번째 기일을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정부에서 인정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5살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구출하여 이 평화로운 일본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언을 들은 하야시 대신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예 젠센 여러분께서 평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츠모토 씨와 오마사 에츠코 씨께서도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예 젠센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거의 95만 명에 가까운 서명과 지금까지 주신 서명을 모두 합하면 640만 명의 서명이 넘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정부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로서도 1,8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매우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서명에 여러분께서 담아주신 마음,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한 마음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손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결의로 국조선 간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순회회담을 실현시키고자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납치 문제 담당 대신과 관방장관으로서 총리의 지시하에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문화인 사쿠라 꽃 구경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3월 27일은 사쿠라의 날이었습니다. 사쿠라의 날은 사쿠라를 보호하는 활동과 훌륭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사쿠라의 회가 1992년에 제정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사쿠라의 날에 특히 정해진 행사는 없고 축일로도 되어 있지 않지만 사쿠라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쿠라 꽃 구경을 즐기는 문화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8세기 당시 나라가 일본의 수도였을 때에는 조정의 귀족들 사이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8세기 말 이후 교토에 일본의 수도가 옮겨지고 나서는 감상의 대상이 사쿠라로 바뀌고 12세기 후반 이후 무사의 시대가 되고 나서는 무사들 사이에서도 사쿠라 꽃 구경의 풍습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의 에도 시대에 들어서고 서민들 사이에서도 사쿠라 꽃 구경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도 시대에는 사쿠라의 품종 개량이 진행되어 기온이 낮은 북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일본 열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쿠라 꽃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사쿠라가 피는 시기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의 대표적 사쿠라인 소메이 요시노는 3월 하순 무렵에
규슈와 시코쿠에서 피기 시작해 동북 지방에서는 4월, 홋카이도에서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핍니다. 일본에서는 4월 초에 회사의 입사식, 학교 입학식이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최대 섬인 혼슈에서는 입사식이나 입학식이라고 들으면 사쿠라 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쿠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다른 꽃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쿠라 전체의 꽃말은 정신미, 우아한 여성, 순결 등이라고 합니다. 사쿠라의 꽃은 문화과 예술에서 일본의 무사인 사무라이, 거기에서 파생되어 근대 이후에는 일본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쿠라는 꽃이 피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이 짧아서 일본인으로부터 보다 애착을 가지고 소중한 꽃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전통문화인 사쿠라 꽃 구경은 사쿠라가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되어 세계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쿠라 꽃 구경에 관련 축제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져 사쿠라가 피는 시기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는 사쿠라 나무의 품종 개발로 사쿠라의 품종은 수백 종 이상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사쿠라가 피는 계절에는 도시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특히 수령이 길거나 가지가 멋진 사쿠라 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체로부터 천년기념물이나 역사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사쿠라 꽃을 한국에서는 벚꽃이라고 부르고 일본과 같이 벚꽃을 구경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벚꽃은 일본의 꽃이라는 이유로 북조선 지역에 있던 모든 벚나무를 베어버려 북조선 사람들이 지금 벚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쿠라인 소메이 요시노는 에도 시대에 일본에서 원예를 위해 품종이 개량된 결과 태어난 사쿠라 꽃입니다만 사쿠라 꽃 자체의 기원은 히말라야 지역이 원산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네팔, 이란 등 북반구의 온대 지역 각지에서 사쿠라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주말에 도쿄 중심에 있는 공원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한 사쿠라 꽃 구경에 갔습니다.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그 중에는 저를 포함해 10명의 북조선 출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쿠라 꽃 구경은 아름다운 사쿠라 꽃을 감상하면서 맛있는 음식과 술, 맥주 등의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침묵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저는 아주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쿠라 꽃 구경을 하면서 사쿠라가 없는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은 봄이 오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질 것이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빨리 실현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꽃 구경 문화가 없는 북조선에서 살았던 저는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사쿠라 꽃 구경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 전체가 꽃으로 장식되는 사쿠라 꽃이 정말 아름답고
사쿠라 꽃 구경은 사람들 사이에 친목을 다지는 훌륭한 문화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사람들과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모임을 가지는 것은 금기되고 있습니다만 북조선에서도 사람들이 꽃 구경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문화인 사쿠라 꽃 구경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제카즈의 새벽의 숨결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고야나기 육기에 당신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유오마인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 그리고 고야나기 육기에 당신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유오 마인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